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2021년도 거의 저물어 가네요. 글쎄요. 네, 이제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말 네.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어느덧 2021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장로님과 이 미국을 읽다 방송을 저희가 한 해 동안 쭉 진행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이슈들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저 출범을 했으니까 네.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시작했죠 방송이? 네, 2월 첫째 주에 네, 시작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가 시작한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1년 동안 그래서 상당히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한 수년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서 네. 한번 그 연말을 맞아서 한번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네.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해보면서 네. 동시에 내년에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네. 좀 예측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예, 합니다. 네. 네, 먼저 지난 1월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제2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뭐 취임 과정부터 떠들썩했는데 취임을 한 이후에 오히려 더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29살 때부터 연방 상원의원을 한 그래서 대통령 출마하고 작년에 캠페인할 때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 연방의회에서 수십 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나누는 분열시키는 대통령, 나라를 분열시키는 대통령이 아니고 나라를 연합시키는 대통령. 그리고 나는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양쪽 당 의원들과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화합된 그런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고 나를 뽑아주지 않은 대통령 국민들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그분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분열이 많이 됐죠. 분열이 많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일만 계속 이제 해오시고 그리고 공화당하고 이렇게 별로 일을 같이 한 것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애초에 시행하고자 했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사실 1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뭐 이렇다 하게 이룬 업적은 딱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사실은 그분이 작년에 그 대선 그 캠페인을 할 때도 자신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 뚜렷하게 내세운 것은 별로 없었고 네. 반 트럼프 캠페인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첫 이렇게 우선순위로 삼은 것은 그 바이든이 하는 모든 트럼프가 한 정책을 뒤집는 정도 거꾸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을 써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멕시코의 국경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다 담사는 일을 끝을 내고 이제 그 업자들과 계약을 설치하는 업자들과 계약을 다 마치고 재료까지 다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겠다고 그러면서도 그 담사는 일을 중단시켜놓고 구멍을 뿜뿜 뚫어놓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텍사스 주가 주 차원에서 그 담사는 일을 구멍 뚫린 것. 그러니까 자기 신들 텍사스 주는 사실 좀 지금 너무 힘들죠. 그렇죠. 연방정부에서 그걸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은 그 구멍 그 국경의 구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주 차원에서 그 담 쌓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 시작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 불법 이민 문제도 뭐 해결된 거는 전혀 없고 그렇죠. 오히려 불법 이민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이슈 말고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율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아프간 철군 과정의 문제도 있었죠. 철군할 때에 그 상당히 미국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많은 미국인들을 뒤에 놔두고 급하게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그 우방들에게서도 또 미국 국민에게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고 네. 또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그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13명인가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죠. 네. 네. 이런 아프간 철군도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1년도 아직 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권자들의 한 뭐 22% 정도가 다음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하면은 뽑아주겠다 지지를 하겠다 그러기라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조차도 한 36% 정도만 이제 지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오는 언론 중에서 CNN이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그 언론에서조차도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그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라. 언론사에서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예, 언론사이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확실하게 민주당 편을 들든 이제 그 뉴욕 타임스나 CNN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혹은 그쪽에서 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를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벌써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뭐 앞으로 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레임덕이 벌써 시작한다고 봐야죠. 와. 특히 다음 중간선거도 내년에 중간선거도 있는데 네. 예, 벌써 이렇게 되니까 참 상당히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임기를 못 채울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역사상 가장 1년 차 대통령 치고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인 것 같아요. 부대통령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뭐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될 건가 이런 것까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CNN에서 이거 CNN 역시 확실하게 민주당 편을 민주당 편만 드는 이제 언론이죠. CNN에서 네. 벌써 바이든이 출마 안 하면은 이제 출마할 11명의 리스트를 이제 그 발표를 했고 벌써요. 언급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갑자기 나와서 방송에서 그랬는지 뭐 유튜브에서 그랬는지 자기가 지난번 트럼프에서 진 선거에서 그게 이제 쪽 5년 전 선거에서 만일 자기가 당선해 그때는 이제 다 모든 언론이 힐러리가 당선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자신도 당선이 될 줄 알고 이제 취임할 연설문을 딱 이제 해놨는데 그걸 읽을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그걸 또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그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읽으려고 했던 그 취임 그 연설을 다 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혹은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이제 다음 선거에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출마하려고 지금 그러나 보다 아직까지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 좀 분열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추락한 거를 이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지지율 회복을 꾀했었는데 그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그 역시 그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까지도 신뢰를 이제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금 상당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 그런데 네. 많은 그 유권자들도 지금 그 과도한 지출을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에 이번 팬데믹 동안에도 엄청난 지출을 했지만은 계속 더 지출을 하겠다는 게 그랬죠. 민주당은 이제 tax and spend 세금을 올리고 더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정당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지하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들에게만 찍어왔던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그 이렇게 무책임한 지출 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국가의 부채라든지 이런 거 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지출을 하려고 계속 또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they are crazy 미쳤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지를 안 하겠다. 절대는 이제 안 찍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출한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지출안 올해는 뭐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네. 그 지출안을 가지고 아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그 이게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쪽으로 그 이것을 원했던 굉장히 좀 그 프로그레시브한 그 그런 급진보적인 그룹과 그리고 좀 전통적인 진보들, traditional liberal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분들 두 양쪽에서 상당히 서로 분열되어서 다툼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물 건너갔다 이런 뉴스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예요. 민주당이 좀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것 방금 말씀하신 그 지출안을 제쳐놓고도 상당히 민주당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중간 선거인데 네. 어차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선이 민주당 대통령이 뽑히면은 그 다음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는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쪽에 야당 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주는 이런 그런 역사적인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런 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1년 내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적으로 바이든 정권이 해온 정책들이 실패를 해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출안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제 유권자들의 선임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다음 그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는 당연 이제 확실하게 투표가 안 될 것 같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서나 이제 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에 가면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 민주당 그 의원들이 그 이 여론이 안 좋은 국민이 반대하는 그런 지출안을 찬성을 했다가는 내년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이렇게 상원은 뭐 그 의석수가 같고 하원도 의석수 차 양당의 의석수 차이가 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 국민들이 의석수를 비슷하게 만들어 줬는데도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억지로 하겠다는 추진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게 생각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에로 넘어가도 아마 이 민주당 의원들의 그 지지를 그 지출안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내년 중간선거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이 실제로 중간선거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지난 11월에 네. 있었는데 네. 심지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패했죠. 예, 그 선거에서 참 이 양당이 전에도 그때 선거를 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난 11월 달 지난달에 있었던 그 캠페인에서 어떤 이슈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었는지에 대해서 양당에서 이 캠페인 전문가들은 이제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먹혀들은 것은 이제 공교육에 대해서 네. 너무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주 차원에서도 로컬 차원에서도 공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원치 않는 이념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나죠. 네. 크게 반발이 나서 이제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원래 바로 전 주지사였던 민주당 후보가 패하고 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하고 정치 신인인 이제 공화당 후보가 그 한 이슈만 가지고도 이제 이긴 것이기 네. 때문에 내년 선거 중간 선거에도 그것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공교육에 대한 이제 역할. 부모들을 배제시켜 그 저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그 민주당 후보가 그 토론회 공개 토론회 하면서 부모들에게 부모는 그 공립학교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분들은 원래 이제 이 공교육을 통해서 부모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그래서 자기들의 이념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큰 패배를 민주당이 맛을 봤는데 네. 아마 그것도 같이 큰 중간선거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2021년에 미국 내 주요 뉴스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올 한해 이슈는 경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예.
가스값도 치솟았고 기록적입니다. 네, 뭐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이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한 해였죠. 예, 아주 뭐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지난 1년 동안에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우리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경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팬데믹이 갑자기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경제가 아주 호황이었고 잘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을 빨리 끝을 내고 이렇게 그대로 아무 일을 안 하고 그 내버려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제인데 계속 이제 국가가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과다한 지출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들을 선언하면서 지금 우리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소비가 지수가 벌써 얼마였죠? 6.8% 1년 동안에 네. 이것도 기록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도매 이제 인상가인데 PPI, Producer 네. Price Index 이걸 보면은 9.6% 이것은 PPI 수치를 발표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나 도매자 가격이나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가스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가스 정유회사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정유회사를 이제 탓을 하고 네. 요즘 와서 고기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아 고기 이 프로듀스하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내렸다. 그 사람들 이제 탓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 지금 소비자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사고 싶어가지고 너무 많이 살려고 그러니까 소비는 많은데 이제 공급은 딸리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돼서 이제 이렇게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다른 사람만 탓을 하는 국민 탓하고 정유회사 탓하고 뭐 고기 그 프로듀서들 탓하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탓하고 이렇게 탓을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이를 보면서 참 그 저는 바이든 정권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바이든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서 참 내가 미국에 75년대 와서 지금까지 쭉 봐온 그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어떠한 정권보다도 참 무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이 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네. 여전히 문제를 좀 덮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 변화를 예고했네요. 네.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치솟으니까 고개를 드니까 이제 이 연방 그 이 Federal Reserve 그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이제 Federal Reserve에서 이 chairman인 Jerome Powell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그런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좀 지속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네.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세 번 정도 이 코럴리 이제 분기별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자를 올리니까. 세 번 정도 이자를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와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게 시작했던 한 6개월, 7개월 이전부터 이 연방 그 Federal Reserve가 이자율을 조금 올리면서 좀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야 했는데 잡는 그렇죠. 정책을 썼어야 했는데 네. 지금까지 다 기다리다가 아니라고 이거는 뭐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내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지금 이제 이분이 그 의장이 Federal Reserve 의장이 제롬 파월이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 오바마에서 임명이 되고 이제 의장으로 임명이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임명이 되고 임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끝났지 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시 재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다음 달에 연방 상원에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 청문회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을 이번 주에 한 것은 그 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청문회에 참석하는 그 의원들의 마음에 드는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년에 그렇게 이자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그 이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슬로우다운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자율까지 확 올려버리면은 경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되고 다시 임기가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자리를 그렇게 높이기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이미 늦었다 이제 좀 그렇게 보죠. 그럼 본인이 인사청문회 잘 통과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건가요? 예, 제가 그분을 지금까지 쭉 이제 봐왔는데 제가 상당히 좀 그 사실은 이분이 그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좀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이번 주 연준의 발표만 들어서는 내년에 미국 경제를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서든 잡겠다 뭐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사실상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그분은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늦어도 지난 6개월 전부터는 이자율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눌러서 했는데 잡아서 했는데 다 손 놓고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서 이제 저런 말을 한 것은 가보니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청문회 통과를 하기 위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임기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이지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현실도 경제 현실도 미국의 현실도 이제 그 이자율을 내년에 올리기가 지금 발표한 한 수준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장로님과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낙태 이슈 관련해서도 이야기 여러 번 나눴었는데요. 네. 올해는 유독 이 낙태 관련해서 논쟁이 미국 내에서 뜨거웠죠. 네. 이것은 이제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도 사실 5년 전에 처음에 대통령 될 때 정치 신인인 트럼프가 나와서 대통령이 될 때에 아무도 그 선거 날까지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들 모든 언론이라든지 모두가 특히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는 자신이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이 이게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이변이 일어났죠. 그런데 네. 그런 이변이 일어나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기다려온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 이 트럼프가 이 로 비 웨이드 이 연방 대법원의 낙태 이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3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서 대법관들 연방 대법원의 판세를 6대 3 정도로 이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수가 많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한 대로 미시시피 주 연방 그 뭐 낙태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서 이번 여름 내년 여름쯤에 로 비 웨이드가 이렇게 무효화되는 뒤집어지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네. 예. 뭐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 로 비 웨이드 판결 뒤집을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인가요? 어제 FDA에서 이 낙태 약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판결을 내렸네요. 예,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이제 예상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방 대법원이 그 구두 심리를 이제 한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것이 아 이번에는 그 로 비 웨이드가 무력화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것은 이제 모든 들었던 다른 언론들도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뭐 연방 대법원의 숫자를 늘려서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니까 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을 추가로 더 임명을 해서 그래서 그 코트 패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판세를 뒤집으려고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연방의 법을 만들어서 지금 법이 없거든요. 네. 이 낙태에 대한 법이 없는데 낙태를 허락하는 법을 연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네. 쉽지 않은 것이거든. 네. 근데 세 번째로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FDA가 식품의약 뭐죠? 식품의약국. 의약국에서 네. 사실은 이거 이제 이 낙태를 하는 약 그렇죠? 이제 케미컬 어보션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그 약을 임신하신 분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임신 초기에 낙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규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거를 이제 그 영구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 약을 원하는 그 여성이 의사를 직접 찾아가서 의사에게서 이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는 뭐 의사에게 갈 필요 없이 우편으로 집에서 받아서 바로 자기 자신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혹시 자신들이 염려하는 그런 판결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력 과시켜보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겠죠. 네, 예. 이렇게 로비 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을 거라는 예상 속에 예. 바이든 행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낙태 판결이 뒤집어지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오는 타격도 엄청날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을 했는데 네. 이번에 또 이 지금 우리가 말 얘기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낙태법 외에도 그 텍사스주 낙태법에 대해서도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이제 오피니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텍사스주 그 낙태법은 임신 후 6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하는 지금까지 어떤 주가 만들었던 그 낙태 금지법보다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낙태 금지법인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 연방 대법원이 오피니언을 내면서 그 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것을 이제 허락을 안 했어요.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을 내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일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해서 잘못 이제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뭐 굉장히 물리적인 그런 이제 분쟁이 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협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어차피 뭐 지금 내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지출안이 이제 물 건너가게 되면은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패하게 되면은 이 바이든 정권은 이제 레임덕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참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뭐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여전히 이 팬데믹 코비드-19이겠죠? 예, 코비드-19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딱 2년 됐습니다. 이제 네. 예, 2년 됐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 정치인들이 혹은 대통령이 혹은 주지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끼셨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과 진보 진영에 있는 혹은 우위에 있는 정치인들과 좌측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은 사실은 이제 기본 건국 정신은 자유 아닙니까? 네. 패트릭 헨리가 건국자주의 한민 패트릭 헨리가 미국이 건국을 이제 선언포하기 바로 직전에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다머스 제퍼슨이라든지 많은 건국자들이 모여 있는 컨벤션에서 한 연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걸 외쳤거든요. 네. 우리 개인 국민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나라가 미국 나라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팬데믹 동안에 상당히 이제 그분들은 좌측에 계신 정치인들은 지금까지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 2년을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들 바보가 아닌데 이제는 알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는지 마스크를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네. 안 써도 되는지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백신을 맞춰도 되는지 의사에 가서 상의할 수도 있고 국가가 대통령이 워싱턴에 앉아서 국민 개개인의 사정을 다 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지사들이 지금 이제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번 주에 그분이 민주당 출신임에도 민주당 소속임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비상사태에서 끝났다. 그런데 네.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주지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실내에서 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 정치인들 양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내년에 미국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고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는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